그쵸. 네. 열심히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께서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근황을 말씀드릴 때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최근에 V앱이 좀 살짝 개편이 됐어요. 그쵸? 아, 맞아요. 네, 에이스토리, 에이스가 진행하던 에이스토리, 그리고 펑이랑 이제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지? 그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V앱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바로니에 로니오네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제가 음료를 만들었는데 그때 못 봤죠, 방금. 그때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왜? 네, 제가 좀 제대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아, 근데 괜찮아요. 이번 주에 좀 제대로 준비를 할 거거든요. 똑같은 거? 아니요, 다른 다른 거? 거, 더 맛있는 거. 근데 펑이가 되게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펑이가 만약에 방송할 때 시간이 된다면 와서 좀 시식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어때요, 펑이? 저 스케줄 체크해야 돼. 바쁜 남자야, 바쁜 남자입니다. 바쁜 남자예요. 네, 저도 아무튼, 네. 말하고 싶은 거 요즘 최근에 제일 재밌는 거 어제 방 맞아요. 어제 방 저랑 혜영이 형, 난 철업이 형, 희준, 호성이 이렇게 네 다섯 명. 다섯 명 한강 갔어요. 맞아요. 한강 갔어요. 먼저는 뭐 저녁에 뭐 맛있는 중국 음식 중국 음식 먹고, 먹고. 네. 그리고 형이 형 깜짝이 우리 농구 갑자기 농구 약간 하러 가자. 요새 운동에 재미가 붙었는지 맞아. 농구를 하자고 갑자기 농구공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형 농구 샀어. 우리 한강에 갔어. 한강을 갔는데 한강에 굉장히 또 이제 주말이고 맞아. 이랬잖아요. 사람이 너무 그래서 많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저희가 가까스로 자리를 찾아서 맞아. 운동을 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우리 세인트바디스 찾았습니다. 그 형이 형은 10분을 뛰다가 안 됐다 너는 해. 네. 그리고 2대3이었죠? 형이랑 저랑 둘이 팀이었고, 나머지 3명이서 맞아. 난 팀이었는데, 희준이, 호성이, 철이 형. 어떻게 됐죠, 결과? 애들이 너무 못해. 네, 저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주 제대로 이겼어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고요. 네. 아무튼. 형이 형 10분 뛰다가 거의 안 자고 아, 있어. 못해. 아니야, 못해. 너는 그만해. 해. 갑자기 그러다가 그 뭐지? SNS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그거 보고 아 이거 찍고 있었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네 재밌어. 저희의 근황은 재밌었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네 Q&A 간단하게 받아볼게요. 네. 가장 모기에 물린 멤버? 아 어제 모기 아 근데 생각보다 그 강가에 그 모기가 없었어요. 아, 그 먹이 없어. 모기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모기가 없었고요. 오이 베베, 안녕하세요. 아마 있어서 아마 우리 피가 맛없으니까. 맞아요. 아, 맛 없어서 안 먹을 수 있어. 맞아. 멤버들 악기 다룰 줄 아는 거뭐 있어요? 아, 저 이거 질문에 대답 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그 펑이가 사실은 일렉 기타 예전에 조금 했었죠. 일렉트로닉 기타, 락 기타. 기타? 아. 어, 네.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오면서 기타를 연습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뭐지? 운지법이라든가 이런 건다 알더라고요. 굉장히 되게 잘합니다. 네. 펑이 악기 잘 다루고요. 저는 이제 건반 조금 다루는데 키보드 약간 이제 코드 정도 짚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네, 우영이도 기타에 물이 올랐죠? 계속 배우고 있어요. 맞습니다. 또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자, 자, 이제 Q&A가 지금 올라온 게 많이 없어서, 여름 휴가가 있으면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라고 이제 좀 약간 얘기가 있는데 어 제이콥 만약 여름 휴가가 있다 만약에 진짜 저희가 없었지만 만약에 있다 있으면 얼마 정도? 그래 넉넉히 일주일 비지 않은데 그래도 지르지 않지만 해외는 가고 싶어요. 해외. 그럼 한 적어도 2주는 필요하겠네요. 그치. 적어도 2주는. 아, 해외. 근데 저희가 또 이제 해외 또 이제 맞아요. 조만간 또 미국도 가게 되고 이러니까 아, 좋아요. 저희가 투어를 또 위안 삼아서 이렇게 해외 여행을 담당해 주는 거. 예, 네, 맞아요. 그걸로 이제 위안을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펑이가 솔직히 놀이기구를 좀 무서운 게 몇 개 있잖아요. 다 없어. 그쵸. 근데 제가 최근에 한국에 그 경주라는 곳이 있어요. 경주라고 이제 부산 근처 울산 울산이라는 곳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놀이동산이 생겼는데 굉장히 재밌는 롤러코스터가 생겼어요. 그게 보통 이제 롤러코스터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90도로 떨어집니다. 90도? 이렇게. 저는 꼭 같이 없으니까 예, 펑이랑 꼭 같이 예, 타보고 싶어요. 네, 예, 소원입니다. 싫어. 같이 타보고 싶어요. 죽여.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레포츠 이런 걸 좋아해서 웨이크보드 이런 거. 아, 형 이런 거 많이 좋아요. 외한 거. 약간 나중에 막 스카이다이빙 이런 것도 꼭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너무 네. 뭐지? 내가 너무 아 약간 이런 무서운 높은데 무서워한다고요? 그런 거 있어 죽고 싶지 않아? 아 죽고 싶지 않다. 아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무서워. 아 무서워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죠. 부모님도 안 돼 타면 안 돼. 아 부모님도 타지 말라고. 네.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름 하면서 주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뱀지 중에 학생분들도 있고 학생 또 이제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휴가 시즌이 조만간 다가올 텐데 이제 저희 제이콥도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원래 보통 방학하기 전에 시험 보는 거 아시죠? 방학 전에 베케이션 전에 시험 보잖아요. 아 시험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 한국어 시험. 아 한국어 테스트. 한국어 테스트를 몇 가지 단어를 준비를 했어요. 자, 아 이제 다 할 수 있다 이건가요? 자 한번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제가 다섯 개 정도 불러드릴게요. 그거를 한글로 또박또박 열심히 적어주시면 돼요. 써야 돼요? 네, 쓰면 돼요. 말하는 거 말고 쓰는 걸로. 쓰는 거. 자, 열심히 해드릴게요. 설명 네. 열심히 해드릴게요. 자, 1번. 1번. 네. 설렘. 네? 설. 이걸로 하죠. 네. 설렘. 자, 2번. 꽃을 렘? 꽃렘? 잠깐만. 자, 지금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렘?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렘? 우리 펑이가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였지? 파이팅. 자, 레, 도레미, 파솔라시도 할 때 레. 네. 맞아! 네. 근접했어요. 근데 진짜 도레미, 파솔라시도 할 때 그 레가 있죠. 네. 여기 써놓은 것 중에 하나 동그라미 해줘야 돼요. 그, 싫어. 네. 네. 열심히 뭔가를 적었는데 거기서 여러 개의 보기가 생겼는데 동그라미를 쳐줘야 어떤 게 정확하게 이 친구가 쓴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오케이, 다음에
다음 펑이 정신이 방송이라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꽃을 피우다. 꽃을 피우다. 피우다. 뭐라? 피우다. 예? 피우다. 담에요? 이거 담는 거야? 패스? 아니. 패스예요? 아, 패스. 꽃을 피우다 2번이에요.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모르겠으면은 패스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해 주세요. 네. 자, 3번. 오랜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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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오렌지랑 좀 비슷해요. 오렌지랑 좀 비슷해. 오랜만이다.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외국 뱀즈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하고 계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오랜만이다. 봤었어요? 자, 4번. 며칠 동안. 동안. 오케이. 자, 더 할 거예요? 마지막.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김치. 김치찌개? 이건 많이 봤어요. 김치찌개. 오, 많이 봤어요. 뭐지? 찌개. 자, 보통 시험 때도 근데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자,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1번 설렘. 2번 꽃을 피우다. 피우다? 응, 피우다. 피? 피. 아, 뒤에 더 있어요. 피? 피. 피. 피우다. 다. 피우다. 피우다. 다. 자, 3번. 우? 오? 오? 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코비 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싫어. 론이 얼굴로 쓰고 있어요. 네, 얼굴로 쓰고 있어요. 네. 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운 거예요? 지운 거예요? 쓴 거예요? 아, 이거 애매하게 쓴 거예요? 써야 돼. 어떻게 쓴 거예요? 다시 여기 옆에다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4번. 며칠 동안. 자, 그리고 5번. 김치찌개. 자, 이제 글자로 채점을 하겠습니다. 자, 5번 틀렸어. 공개! 따단. 자, 1번 설렘. 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죠, 여러분? 설름 썼고 설렘 썼고 설렘 썼어요. 근데 됐어요. 맞았습니다. 네. 아, 예. 아, 첫 문제. 시려. 잘 맞췄어요. 자, 두 번째. 꽃을 피우다였거든요. 꽃을 피우다. 피우다? 자, 근데 꽃을 피우다. 피오다라고 썼어요. 자, 아, 여기서 네. 우 이렇게 아, 썼으면 돼요. 우우우. 네, 발음 너무 가가워. 피우다. 자, 그 위에 있는 오를 없애고 우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피우다. 자, 세모. 세모.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랜만이단데. 자, 아, 아쉬워요, 이거는. 홍이가 아쉬웠어요. 이게 지웠다가 다시 썼어요. 지우는 거 맞아요? 지우는 게 맞아요. 그럼 형 왜 물어봐요? 아니, 나는 객관적으로. 형 왜 물어봐요? 짜증나. 자, 오 밑에 리을을 지워주고, 아... 지워주고. 근데... 자, 렌, 렌에서 오렌지 비슷하다고 했는데, 진짜 그 오렌지에 렌을 썼어요. 자, 여기서 아쉬웠어요. 그랬어요. 여기서 아, 그래? 어이로 썼잖아요. 이 어이로 썼잖아요. 이거를 아이로 써주면 돼요. 아 오렌. 아 자 이렇게 아이고 아이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 아쉽습니다. 세모. 자 그리고 아 이것도 굉장히 아쉬워요. 우리 근데 퐁이가 너무 한글을 잘 쓰는 게 이제 느껴져요. 몇, 며칠 동안? 며칠 동안인데 지금 이제 몇 이 동안이라고 썼거든요. 아, 네. 며칠? 며칠. 아, 이게 아. 약간 좀 어려운데 한국어에 아. 구개음어라고 있어요. 아, 원래 몇 일 동안이라고도 하는데 아. 이제 읽는 대로 말한다고 해서 몇 칠 이렇게 뒀어요. 며칠. 아 그래요? 네 이거를 그대로 이게 아. 이제 국외음화가 안 되면은 아. 맞아요. 펑이가 한 게 맞아요. 몇 일 이것도 맞거든요. 아 자, 굉장히 아쉽죠. 지금 네, 몇 이 동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리을만 붙여줬어도 몇 일 동안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맞췄다고 하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자 세모. 그리고 펑이가 맞다 하면 맞는 거지. 맞아, 펑이가 맞다 하면 맞는 거죠. 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네, 아무튼 자 마지막 문제. 맞아, 야 이거는 자신 있어 이거. 김치찌개 정답입니다. 야 이거 많이 자. 봤어, 많이 외웠어. 많이 외웠어, 많이. 그래서 봤어. 우리 펑이의 점수는 동그라미 하나, 두 개, 그리고 세모 세 개이기 때문에. 5점 중에 3점 5점. 아, 야. 3점 5점. 자. 왜요? 3점 5점 받았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짝짝짝짝짝. 참 잘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야. 자 우리 펑이 한국어 공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한국어 시험을 간단하게 봐봤고요. 저도 나중에 일본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일본어를 계속 하고 시험을 있어요. 계속 한번 여러분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 네, 일본어 있어요. 실력을 늘려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이 화이팅. 네. 자. 아, 아쉽지만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유. 아, 오늘 생일이라고 하시네요. 아, 그래?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방학 이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여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인사로 홍이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저는 그럼 한마디로 다들 곧 찾아올 여름방학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찾아왔나요 이미? 아무튼 여름방학 잘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안녕.